잠수에는 내서 두 곡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는데, 그 SN에서 N을 리밋으로 보냈을 때그 넓이의 극한 값을 구해달래. 그럼 일단 교점을 구해서 정적분을 쓰기에 앞서서 교점을 구해봐야겠지. 그러기 위해서 두 함수가 같다고 놓으면, 그러고 X로 묶어줘. 그러면 EX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. 얘가 0이지. 따라서 X는 0이거나 얘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2 n분의 n 플러스 1. 얘네 둘 중에 하나가 근이 될 거야. 그래서 n은 자연수였잖아. 얘는 음수가 되고, 그럼 이제 정적분의 값을 구해주는 일만 남았는데, 범위는 마이너스 2n의 n 플러스 1부터 0까지. 그 다음에 누가 위에 있는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애가 이런 식으로 되고 양수인 애가 이렇게 되니까 위에 있는 애는 음수인 애가 되겠지. 그러면 음수인 애 그다음 빼줘야지. x에 x 플러스 1 얘를 빼주는 거야. dx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n n 플러스 1의 제로. 그다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의 x의 dx.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x3승 마이너스 2n분의 n 플러스 1의 x제곱. 그럼 계산은 너네한테 맡길게.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2n분의 n 플러스 1 요거에 세제곱이 나와. 그러면 이제 얘를 리미트로 보내주면 리미트 SN은 리미트로 보냈을 때요 안에 거가 2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 돼서 24분의 1의 값을 갖게 되겠지.